첫 번째 줄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 줄을 알아냈어요. 오! 자, 됐다. 첫 번째 줄 지금 정확한 사람 없죠? Let's go. 처음, 첫 번째 줄이 처음과 다른 우리 사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처음과 다른. 오. 처음과 다른. 오. 처음과는 다른 우리 사이. 처음과는 다른. 너무 많이 떠먹어. 처음과는 다른 우리 사이.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했는 거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앞부분 가사를 듣고 네, 아무런 말도 없이 하면서 노래를 뒤를 불러봤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처음과는 다른 우리 사이 하길래 아무런 말도 없이까지 들어가요. 처음 가는 단어. 처음 가는 단어. 아. 오, 정우. 아, 그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이 정도면 지금 놀토가 싸우자는 건데. 잘했는데, 맞아, 근데 아니, 기억이 난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너무 잘했네. 근데 저기 정우 씨. 그러니까 저랑 그 도겸이 형이 네. 우리 사이로 안 쓰고 다른 사이로 썼거든요. 저도 다른 사이, 다른 사이로. 처음과는 우리 다른 사이. 다른 사이로. 다 다른 사이로 들은 거잖아요. 다른과 그거. 사이가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과 네. 우리 거. 다른 사이인가? 듣는 게 다른 사이로 많이 들었다. 다른 사이. 다른 사이. 어허.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고 붐청이 남아 있고요. 붐청이 가을 아홉 시. 갑시다. 지훈 씨가 질문 준비해 주세요. 어떤 거 물어볼래요? 다른 우리 다른이랑 뭐가 더 앞인지? 아니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과는 다른 우리 사이가 맞나요? 아 처음과는 다른 우리 사이 맞나요라고. 자 그렇다면 주문을 외쳐주세요. 청아, 청아, 붐청아. 처음과는 다른 우리 사이 다 맞나요? 시원하다. 오케이. 아 여기 틀어지네. 어 신기하다. 틀어져. 잠깐만 안 돼. 틀어져. 아이고 아이고 틀어져. 틀어져. 아니요. 아니요. 그래. 그래 너무 다른 사이야. 다른 사이야. 그 다른 사이로 우리가 다 쓰긴 썼어. 그렇죠. 이렇게 이게, 대답이 나오면 이게 바로 변해 우리는. 근데 저희 충격적으로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아, 자 다시 이렇게 갑니까? 예 다시. 예 갑시다. 가야지.